정말 그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를 보여준 영화인데요. 강풀 원작 만화에서 연극까지 그리고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정말 아 굉장히 원작 자체가 훌륭했지만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소문에 소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. 캐스팅 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다 아시죠? 네 분의 정말 그 국민 배우분 네 분께서 이 영화에 출연해 주셨는데 아마 한국 영화사상 이런 게 60년대나 가능했지 최근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법한데 이순재 선생님, 송재호 선생님, 김수미 선생님, 문소정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이 가능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 캐스팅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되게 쉽게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이나 그 나머지 세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와서 그냥 처음 시작은 되게 캐스팅 물망은 되게 쉽게 올랐고요. 또 이제 그 다음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을 때 여기 계신 이순재 선생님은 되게 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흔쾌히 저희한테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캐스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럼 이제 이순재 선생님께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제가 일부러 좀 뜸을 드렸습니다.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우리 12번째 전주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내년 마무리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게 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열과 성으로 이렇게 밀어준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 뜻깊은 영화제 우리 늙은이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초청작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사실 나는 오늘 그만은 전주인 어르신들이 많이 좀 오신다더니 다 어디 가서 전부 젊은이들만 왔네. 근데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요. 이런 늙은이 넷이 주연이지만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면 자리 못 들 거예요. 그러면 또 하나 손수건 준비해야 돼. 어떻든 간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노인들이 주제가 된 영화입니다. 여러분 만화를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어른들의 노인들의 아주 정겨운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. 아마 보시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.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젊은 감독님하고 작업하시면서 호통도 좀 많이 치시지 않았을까?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감독님은 무서워서 솔직히 얘기 못하실 것 같고 아니요. 이 저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와서 필요 없이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. 연극은 일단 우리가 무대에 걸려면 어느 형식으로 재질 못합니다. 잘하든 못하든 틀리든. 그러나 이 영화는 순전히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가 아무리 잘해도 감독의 마음에 들면 잘라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 추 감독 보고 우리 늙은이 넷이 정말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아주 승부에 뒀다는 듯이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. 그래서 별로 에너지도 없었고요. 아주 절약했습니다. 돈도 좀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. 그래서 사실 그 대신 정성은 다 기울였습니다. 모처럼 노인들이 대신 나와서 오기 때문에 어느 영화에도 선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집에 한 4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입니다. 마지막으로요.